희귀동물 자이언트 판다가 26년 만에 멸종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중국 정부의 보존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개체 수가 1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나무를 맛있게 먹어치우고 종일 숲을 어슬렁대는 일상. 특유의 귀여운 모습으로 사랑받는 자이언트 판다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천 마리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개발로 숲이 점점 사라지고 밀렵이 성행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지난 1990년 판다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뒤 세계동물보호단체와 중국 정부가 판다 지키기에 나섰고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 자이언트 판다 수는 1,800여 마리. 80년대에 비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연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6년 만에 판다를 멸종 위기에서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But it's got to carry on, and also that with particular threats like climate change, and particularly growing human populations, and all the things that we want from food to forestry to timber products, you've got to continue to build on these programs. 가장 큰 영장류로 평가받는 동부고릴라는 멸종 직전인 심각한 위기 단계로 지정됐습니다. 한때 2만 마리에 이르던 개체 수가 1990년대 르완다 내전 등을 거치며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연맹 측은 밝혔습니다. There is a culture among some tribes in the Congo that gorilla meat is big man's meat, Congolese army, and you're hosting other big men from the area, you might feel it's your obligation to serve them. IUCN은 8만 3천 개 동식물 가운데 약 30%가 위험하고 그중 5,100여 종은 멸종 직전의 상황이라며 세계인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